어제 대한항공에 이어 내일 한진칼 주총에서도 정관 변경 안건을 두고 2차 표대결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는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2억 원으로 10명 중 7명의 재산이 1년 전보다 6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여전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5.8%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3.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데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편요금제와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내려온 대한항공. 누가 이끌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내일은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조양호 대표이사가 물러났는데 이제 대한항공의 경영은 누가 맡게 되는 거죠? 네, 기존 3인 체제였던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을 제외한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 2인 대표 체제로 바뀝니다. 오너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도 나왔습니다만 업계는 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는 없다며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을 지렛대로 대한항공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는 한진칼인데요. 조 회장 등은 한진칼의 지분율이 28.93%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한진칼 주총의 주요 쟁점도 짚어주시죠. 토종사모펀드 KCGI가 경영권 견제에 나선 한진칼의 주총에서는 석태수 한진칼 사내 이사의 재선임권과 정관 변경 제한 등이 쟁점입니다. 우선 석 이사의 연임은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 변경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혼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주주 제안했는데요. 27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겨냥한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이 주총을 여는 슈퍼 주총대인데 주목되는 이슈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시아나항공과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주총이 열립니다. 박삼구 회장이 이번 회계부실 사태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또 재선임 될지가 주목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안에 54개 공공기관의 현장 안전인력을 1,400여 명 늘리는 등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중대사고에 대한 기관장, 임원의 책임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01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6,600여 건의 위험요소, 제거 보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6천만 원가량 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대통령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됐는데 문 대통령 재산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신고한 재산액은 총 20억 1,600만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억 3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재산 증가의 대부분은 예금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년 전보다 약 2억 8,800만 원 증가한 20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무원은 누구로 뽑혔나요? 네, 210억 원을 신고한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 병원장입니다.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148억 6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공무원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13억여 원과 7억여 원의 채무액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 역시 많다는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청와대 참모진 46명 가운데 13명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6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서울 흑석동 재개발 구역 내 26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289명 중 약 40.5%에 해당하는 117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긴 한데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인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상황이 어떤 거죠?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153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8%가 늘었는데요. 이 소식은 잘 아실 테고요. 근데 가계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3.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2%포인트 정도 더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지금 나가는 표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2017년 중반 이후 부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한창 증가하던 지난 2016년 말에 가계부채 증가율은 11.6%에 달해서요.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5.8%에 꼭 두 배였습니다. 김 기자, 빚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쓸 수 있는 돈도 적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62%입니다. 1년 전보다 3%포인트 정도가 더 높아졌는데 예, 그만큼 가계부채가 소득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수치가 100%를 넘어간다는 건 버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이 있다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볼 수는 분명히 없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하위 30% 밑에 있는 저소득층, 여기에다 신용등급이 7등급을 넘어가는 저신용자들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86조 원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시적으로 좀 보면 가계부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일단 가계부채도 증가세가 좀 둔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우리 금융시장의 안전 상황을 나타내는 이 금융안정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8년 10월 이후 최근 들어 좀 주의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분석도 한국은행 내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다 이제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금융회사들의 경영 건전성이 좋아진 것은 비교적 지금의 금융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 좀 부정적인 변수, 위험 요인으로 한국은행이 꼽은 것은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또 우리 부동산 시장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이 꼽은 변수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MBC 임종현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월소득이 468만 원을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오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소득 468만 원 상한 기준을 넘지 않는 가입자들도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매달 468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가입자는 전체의 11%가 넘는 251만여 명입니다. 하한 기준선 역시 월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오르는데 31만 원보다 소득이 낮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기준 소득 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거죠? 현재 월 소득이 468만 원 이하 가입자는 변동이 없고요. 468만 원 이상 가입자는 월 최고 16,2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 월액의 9%인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상한액 468만 원에 9% 요율을 곱한 42만 1,200원을 내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486만 원으로 바뀌면서 43만 7,400원을 내야 합니다. 물론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그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전망은 유보 수준에 머물렀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기업들 체감 경기 어느 정도로 올랐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친 전체 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3으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달에는 2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그동안 부진을 거듭하다가 넉 달 만에 상승 반전했는데요. 제조업만 떼서 보면 이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3으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 내수기업 모두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신규 스마트폰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전자통신이 3포인트, 신차 효과로 자동차가 6포인트 올랐고 중국 내 철강 제품 가격이 뛰면서 국내 철강제 수출이 영향을 받아 1차 금속이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비제조업도 3포인트 오르면서 73을 기록했는데 운수창고가 설 연휴 등으로 영업일수가 늘면서 13포인트 올랐고 도소매업은 스마트폰 판매와 면세점 매출 증가 영향으로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김 기자, 다음 달 업황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네, 다음 달 전체 산업 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6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에 내다봤던 이달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전망은 76으로 지난달과 같았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반등과 봄철 시멘트, 레미콘 출하량 증가로 석유와 비금속 광물이 각각 14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비제조업 전망은 1포인트 올랐는데요. 운수창고와 도소매업에서 각각 13포인트, 4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올랐으면 전반적인 경제 심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기업 경기와 함께 소비자 심리도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 경제 심리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데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소비자 동향지수를 합친 경제 심리지수는 94.2로 지난달보다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제조업의 수출과 가동률 그리고 자금 사정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미세먼지 특수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미세먼지 영향으로 온라인 판매가 크게 늘면서 관련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기간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7.1%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옛 뉴타운 지역인 재정비 촉진기구의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대폭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그러면 주거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서울시가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들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은 50에서 70% 선인데요. 주거 비율이 90%까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아파트 등이 그만큼 많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사업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서울시는 전체 면적의 10%는 반드시 공공주택을 짓도록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있는 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현재 400%에서 50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역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바뀐 기준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그 공공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인데요. 내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새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모두 42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모두 15개 구역의 계획이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로 역세권 지역 중에서 재정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곳이 많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아파트 등 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공공주택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업 미분양이 5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준공업 미분양은 한 달 사이 2.8% 증가한 18,492가구로 집계돼 2014년 8월 이후 5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4% 늘었고 지방은 2.1%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전시회 서울 모터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서울 모터쇼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는 다 됐습니까? 네, 저는 일산 킨텍스 서울 모터쇼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모터쇼는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열리고요. 오늘은 언론사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취재진이 천여 명 정도 몰렸습니다. 내일부터 열흘간으로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서울 모터쇼에는 모두 220여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270여 대의 차량을 전시합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7종 등 이 참가 업체들의 신제품을 시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ICT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이번 전시회의 특징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의 최대 가전쇼인 CES처럼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모터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미래차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모빌리티 월드라는 테마관입니다. 전과 달리 올해는 7개의 테마관으로 나눠서 이 주제에 맞게 진행을 하는데요. 단연 화두는 전기차입니다. 참가한 업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탈 것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시장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초소형 전기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공유제나 아닐 것 때문에 짧은 거리의 이동수단, 또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기자,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전기차를 선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국내외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기아차는 주행 시 운전자의 감정까지 읽는 리드 시스템 등을 내놓고 체험할 기회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고요. 벤츠와 BMW 등 수입차와 포르쉐 등 프리미엄 스포츠카 브랜드까지 모두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 행사장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오늘부터 2차 집중교섭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1차 집중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19일 만입니다. 2차 집중교섭에서는 노조가 요구한 작업 전환 배치 합의 안건과 부산공장 노동조건 완화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아우디, 폭스바겐 등에서 수입 판매한 21개 차종 4,7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보조 히터 전원 공급 장치 조립이 불안전한 아우디 A6 35 TDI 등 4개 차종과 모터쇼 출품용 등으로 제작된 차량이 판매돼 전량 재구매가 필요한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등 15개 차종 등입니다.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잇따른 추락사고를 일으키면서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마다 비상인데요. 제주항공이 대응책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제주항공 기자 간담회장입니다. 네, 보잉 737 맥스 8, 이 기종 사태에 대한 제주항공의 대비책은 뭐죠?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과 관련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비행기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당초 2022년부터 보잉 737 맥스 8을 도입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제작사가 안전을 증명한다면 도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은 또 소비자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안전 운항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에 2천여억 원이었던 안전 투자 규모를 올해 3천억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저비용 항공사 LCC가 이번에 6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는데 출혈 경쟁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는 수익성 이슈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도 선택적 운임 제도를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선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여행 형태별로 다른 운임을 적용하는 제도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기자간담회장에서 SBS CNBC의 권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장 조성 등에 들어가는 120조 원 이외에도 약 1조 2,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협력사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정부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서 약 1조 2,2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금입니다. 네, 이 투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네, 일단 상생 펀드 조성에 3,000억 원, 상생 협력센터 설립과 상생 프로그램 추진에 6,380억 원, 또 공동 연구 개발에 2,800억 원을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상생 펀드의 경우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 혁신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무이자 대출이나 스타트업 자금의 지원, 중장기 지분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번 투자 기대 효과도 짚어주시죠. 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조성에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같이 들어오는 50여 개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년간 1조 2,2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사업에 따라서 2만 5천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요즘 5G 상용화를 놓고 요금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통신사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조동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조동우 후보자가 통신 요금 인가제에 대해서 폐지 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인가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보편요금제와 유보신고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건 의원,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직은 계류 중입니다. 여당,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정치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과기부에 반려를 당한 뒤 인가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인가제 폐지는 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인가제는 지난 91년 선발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경쟁력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요금 인가제로 인해 새로운 요금제 출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은 인구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출생아 수는 점점 줄고 반대로 사망자 수는 늘어나기 때문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10년 후부터는 줄어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그 다음해인 2029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50년이 지난 2067년에는 인구가 총 3,929만 명으로 4천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출산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매년 태어나는 아기는 2017년 35만 명을 기록했는데 50년 후인 2067년에는 21만 명으로 2017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망자는 2017년 29만 명에서 2067년 74만 명으로 2.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이 중위 연령도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중위 연령은 42세였는데요. 2031년에 중위 연령은 50세를 넘어가고 2063년부터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1976년 20세였다가 1997년 30세, 2014년 40세로 점점 올라갔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 피라미드는 현재 30대에서 50대가 두터운 항아리 모형에서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유정원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59% 내림세, 213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18% 내리며 72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보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입니다. 어제 조양호 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이 부결되면서 오너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8%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과 아시아나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한진칼 4.09% 내림세, 아시아나항공 역시 2.6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로 용인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0.95% 내림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제철입니다. 감사 의견 한정을 받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현재 6.05%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